안녕하세요. 위뮤지컬 위뮤입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제 소중한 MD를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MD들 중에 흔히 또 잘 보이는 MD가 머그컵 MD 혹은 텀블러 MD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 어쩌면 해피엔딩 이번 시즌에 가서 사온 비어 글라스입니다. 이거 정말 집에서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제가 정말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했던 텀블러 MD는 바로 마리키리 MD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텀블러 같이 보이는데 여기 밑에 이 검정 부분 이렇게 키면은 불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불을 끄면 정말 잘 보이거든요. 라듐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MD라서 정말 이건 나오자마자 아 이건 사야 해 하고 제 자첫날 달려가서 언렁 샀던 그런 MD입니다. 절대 반지 이건 절대 반지는 어떤 거냐면 저도 킹키 부츠를 정말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끼고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끼고 커튼콜 때 다 같이 레이즈업을 이제 추는 거예요. 이 절대 반지와 관련된 썰이 있는데 제가 자첫날에 딱 이 핑크 색깔 딱 하나를 사가지고 그때 아마 무료 증정 날이었나? 여튼 그래서 사지는 않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딱 키고 레이즈업을 딱 이제 다 같이 추니까 추려고 하는데 1열에서 어떤 분이 절대 반지 이렇게 손가락마다 끼셔가지고 막 레이즈업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아마 다 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나 이거 무조건 다음에 볼 때 이거 무조건 나도 다섯 손가락에 다 낄 거다 이러고 일단은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두 개를 더 산 거죠? 빨간색이랑 보라색을?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씩 키는데 이게 진짜 약간 고무 재질이라 좀 잘 안 켜지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보라색깔 또 안 켜진다. 그때도 이거 보라색깔이 안 켜져서 막 그 배우님들 커튼콜 때 인사하시는 거 다 놓치고 겨우겨우 막 켜가지고 레이즈업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MD 중에 하나는 이 키링 MD인데요. 키링은 제가 배지도 좋아하고 키링도 좋아하는데 배지는 의외로 또 달 곳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방 같은 데 걸면 예쁘니까 이런 키링 MD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까워가지고 또 뜯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가방에는 현재 그래서 차미 키링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정말 실용성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 MD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MD 관련된 카드뉴스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히스토리 보이즈 에코백입니다. 이게 사이즈도 생각보다 이렇게 크고 사이즈도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거거든요, 가방을. 수납도 좋고 들고 아무 데나 들고 다니기 정말 좋아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MD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 썸씽 로튼 자수 파우치인데요. 이게 사진으로 딱 떴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MD가.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꼭 사야 된다 해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자수 파우치를 사다 달라고. 그때 썸씽 로튼 보러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제가 MD를 살 때 저만의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본 작품의 본 시즌 MD만 사자. 왜냐하면 제가 MD를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은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시즌에 본 작품만 사자 그런 MD만 사자라고 혼자 다짐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무조건 썸씽로튼을 보러 가려고 이거를 그래서 산 거였어요. 이 자수 파우치를. 그때 아마 썸씽로튼이 8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이때 막을 내렸을 거예요. 전리농을 열심히 회전을 돌고 있던 때라 썸씽로튼을 결국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MD를 사러 가면 무조건 꼭 사는 MD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산다. 그건 바로 프로그램북입니다. 여기 그때 마리 앙투아네트 보러 가서 김소연 배우님이 사인을 해주셨는데 프로그램북을 제가 사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이 작품을 이 시즌에 봤구나 하고 기억하는 하나의 어떤 기념물. 두 번째는 프로그램북을 보면 공연 사진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연 사진들도 되게 많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북은 보면 이건 지금 엘리자벳 프로그램북인데요. 이런 식으로 뮤지컬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걸 읽으면 더 이해하는 데 쉽고 물론 프로그램북을 사서 나중에 읽긴 하지만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까지 얻게 되는 것 같아서 또 좋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제작 과정 같은 게 담겨 있는 프로그램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구나 하고 이런 거 보는 걸 또 되게 좋아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북을 관극하러 가면 꼭 사는 편입니다. 안 사기에 찝찝한 MD? 또 이것도 결국 사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네 이런 대본집 MD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본집이 나오면 꼭 사는 편인데 또 대사들이 이렇게 다 적혀있죠. 대본집이니까. 이제 작품을 보다 보면은 놓치는 가사들이 있잖아요. 가사를 좀 제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런 넘버들은 이제 대본집을 쭉 살펴보면서 아 이런 가사였구나 뭐 혹은 이러한 연출들이 숨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뮤지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갔죠. 대본집을 보면서. 저는 이 악보집이 있는데 악보집은 제가 뭐 여기 보면 정말 악보집이에요. 이렇게 악보가 있어요. 피아노로 막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또 약간 어렵기도 하고 또 반주만 치자니 또 이러고 또 멜로디만 치자니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약간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쳐서 악보에 있는 거 보고만 쳐가지고 악기 연주를 하거나 혹은 이걸 보고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질 않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악보집이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처음이자 마지막 악보집이 될 것 같은 이 웃는 남자 악보집 OST. 이거는 전설의 리틀 농구단 OST이고요. 이거는 엑스칼리버 OST입니다. 이렇게 OST를 제가 사서 이제 자주 듣고는 했었는데 전설의 리틀 농구단 OST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 DVD가 들어있는 그 CD가 들어있는 그거거든요. 딱 열어보면 농구공 모양이라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팬레터 DVD인데요. 제 유일한 뮤지컬 DVD인데 가끔 이제 팬레터라는 작품 생각날 때마다 보고 이러면은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DVD와 OST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MD들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